좋아지셨네요. 아이고 왔나 내 새끼들. 너무 많이 빠져요. 한번 욕받지. 그래. 요리 경력 30년에 빛나는 오늘의 달인.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달인표 라면이라는데요. 아예 불자드립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라면 먹을래? 아, 배고파요. 와. 어머니, 국물이 너무 맛있거든요. 근데 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요? 나 깜짝 놀랐어. 면이 너무 불어서. 오늘 저게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. 아, 참네. 그래서 초를 재고했었어요. 면이야말로 어머니 초는 가장 중요해요. 맞아. 초를 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을 하셨어요? 뭐 잘못됐나? 명호가. 어? 들어가자. 치울게. 치우자. 명옥이 니는 내 인데 불만 있나? 며느리가 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. 근데 어머니 나 하나만 얘기할게. 뭔지 알아요? 돈 벌었다 하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나가요. 그러니 안 냠이어요 어머니. 현근이는 스텝까지 고생하잖아. 어머니 저도 고생해요. 그런데 현근이는 아니 내가 알지 니가. 근데 어머니 나 맨날 니가 신랑을 잡아 이게 스트레스를 어째 풀겠노 잖아. 엄마 가만있어 놔.